자, 메트로 뱅크에서 우리는 try to가 뜻이 뭐예요? try to가? to는 노력이, 노력으로 ing가 여러분. 메트로 은행에서 자, 우리는 제공하려 노력한다. 은행 시설을 facilities 뭐 시설인데. 밑에 해석 시설 맞아요? 시설 아니야? 네, 여러분. facility가 시설이 아니라 죄송해요, 여러분. 업무 편의. 어쩐지 좀말 이상해. 그쵸? 시설을 왜 제공하냐 이거죠. 자, 업무 편의를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다음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추상명사가 나오면 형용사가 돼요. 형용사. 그래서 최고의 가장 높은 어떤 품질의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In order to. 도대체 왜 이런 걸 제공하려고 노력하겠어요? 당연히 그 고객, 우리 소비자의 그 고객의 니즈에 답이 적고, 니즈가 이제 뭐 필요라고 해도 되는데, 필요랄까요? 우리 고객들의 필요를, 미트가 좀 중요한데, 미트가 이제 충족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 하기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 뜻이죠.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고요. 미시 중요해요. 미시, 미시 충족시키다고, accurately가 정확하게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충족시키기 위해 in order to가 뭐뭐 하기 위해고요. 자, to do this 이것을 하기 위해 즉 최고의 편의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쵸? 뭐를 가장 높은 품질의 업무 편의를 아 내가 또 시설이라고 했지. 아 이놈의 시설. 자, 업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to do this가 이거죠, 이거. 편의 제공. 자, it is essential. 자, 여기에서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한데. 자, essential의 답이 적고 있어요. essential이 여러분, 뭐, 필수적이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뭐, 필요하다. 중요하다. 필수적이다. 근데 써요. 여러분, 이 필수적이게 요구, 주장,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래서 요구, 주장, 형용사 다음에는 이건 가 주어고 이제 대시 진주어인데. 뭐뭐라는 것이 필수적이다. 뭐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요구 주장 형용사일 때는 that을 기준으로 뒤에 동사 원형을 써줍니다.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로 해석하면 동사 원형을 써요, 여러분. 그래서 뭐뭐라는 것이 필수적이다. that으로 이제 해석해 볼게요. 우리가 고객들의 의견을 listen to 들어야 한다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해야 한다일 때는 이렇게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뭐 다음에 요구 주장 형용사 다음에. 그래서 이거 3단 콤보 좀 외워두세요. 요구 주장 형용사 that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원형 이 동사 원형. 그래서 뭐 고객이 원하는 거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고객의 의견을 들어야죠. 원하는 걸 알려면. 그래서 여기 직역하면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왓이 니은 것이니까. 그쵸? 근데 직역하면 이거예요. 고객들이 가진 그 다음 to say 말하려. 그래서 말하려 가진 것 말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것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게 의견이라고 보세요. 의견. 그래서 여러분 what have to say를 의견으로 보세요. 의견. 그래서 고객들의 의견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니은 것 말하기 위해 뭐 가진 뭐 이렇게 좀 우리말로 쓰면은 좀 약간 그 깔끔하지 아그 자연스럽지 못해가지고 의견으로 의역할게요. 그래서 고객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왜 여기 동사원형 썼어요? 여기 listen should가 생략돼서 그래요. should가 해야 한다잖아요. 그래서 조동사 다음에 동사원형 쓰는데 여기 should가 생략돼요. should 이 단어 다음에 should 생략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동사? 무슨 형용사? 요구주장 형용사. 요구주장 명사도 그렇고 요구주장 동사도 동사원형 쓸수 있어요. 자, would like to의 답이 적었어요. would like은 원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원한다. 무슨 동사? 일반 동사. 원한다는 뜻이 똑같아요. want랑 똑같아요. want랑. 그 다음 일반 동사 목적어 보세요. to 부정사. 그래서 우리는 원할 뿐 누가 네가
뭐 해주길? 일반 동사 목적어 to 부정사자? 네가 뭐 해주길? 그쵸. 우리를 도와주길 원한다 이거죠. 그래서 고객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당신 누구 아니냐? 고객이지 않냐? 자, 바이아인즈가 뜻이 뭐죠? 바이아인즈가? 그쵸. 우리에게 메트로폴리스의 서비스, 메트로 은행의 서비스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래서 우리에게 은행 서비스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함으로써, 우리를 도와주길 원한다, 이거죠. 이거요?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 할 건데, 당신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거죠. 자, 우리는 현재, asking, 뭐 하고 있다? 요청하고 있다, 이거죠. 독립적. 마켓, 시장, 조사, 회사에게 요청하고 있다. 그래서 독립이라는 것은 그좀 약간 독자적으로 외부의 뭐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인, 여기 독립적이라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뭐 객관성을 지닌 뭐 이런 게 되겠죠. 의존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독립적 시장 조사 회사인 MC 더 아니 MIC 리미티드. 리미티드가 이제 그어그 주식회사 같은 거예요. 예? 뭐그뭐 책임을 뭐 한정하냐 뭐 무한정 지냐 뭐그 차이일 걸요 아마. 리미티드를 이제 회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MIC 회사에게 요청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일반 동사 asking 일반 동사 역적 목적어 to 부정사 뭐 해달라고 인터뷰 어떤 뭐 인터뷰 해달라고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A number of 해답이 좋고 A number of가 뜻이 뭘까요? 이게 많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고객들을 인터뷰해달라고, 앞으로, next니까 앞으로, few가 나오면 여러분 2에서 3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2에서 3주 동안.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설문조사 이런 어떤 회사에게 우리가 부탁을 해놓은 상태다 이거죠. 수많은 고객들의 전화 상담을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뭐 전화 상담 같은 거 오죠? 아나요? 아, 다 거절해서 그런가? 받지도 않는구나, 니들은. 어? 모르는 번호는 받지도 않는구나. 네, 그래, 잘했어요, 여러분. 자, 이 회사는, 네, is a reliable 해답이 좋고, 신뢰할 수 있는 회사다. 그리고 너의 개별적 응답들은 지금 여러분 심심하죠? 너무 쉬워서. 제 will be kept 해답이 좋고 써요. 보관될 것이다. 개눈해진? 그쵸. 된이죠? will be 넣어서 보관될 것이다. 완전히 confidential. confidential은 이제 뭐 비밀 뭐 이런 뜻인데. 밑에 뭐라 놨어요? 완전히 비밀 상태로 하면 좀 약간 어감이 좀 약해져. confidential 뭐라고 하는데? 아, 비밀 맞아요? 아씨, 비밀인 상태로. 그래서 형용사 쓰면요, 이런 어떤 상태로로 이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비밀로인데, 이 형용사를 쓰는 이유는 상태라는 어떤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의 응답들이, 네가 한 모든 그 대답들이 비밀인 상태로, 완전히 비밀 상태로 보관될 것이다 이거죠. 이해가요? 뭐 익명성을 보장한다 해도 되고요. 네? 자, 그들은 또한 컨덕팅에 답이 적고 있어요. 실행할 것이다. 근데 will 다음에 동사원형 써도 되는데 be 플러스 ing 이렇게 또 붙이면 이거는 이제 조만간 가까운 미래를 의미해요.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 그들은 인터뷰를 뭐로 실행할 거다? by telephone 전화로 실행할 거다. So 그래서 전화로 하니까 interviewer 인터뷰하는 진행자예요. 인터뷰 진행자는 텔레폰 너에게 뭐 할지도 모른다. 전화할지도 모른다 이거죠. 에? 포인트는 포인트인데 무슨 점일까요? 1번 지점, 2번 관점, 3번 시점. 뭘까요? 지점, 시점, 관점. 뭐점셋 중에 뭘까요? 점이잖아, 이거. 100점이에요, 시점입니다, 시점. 네?
그래서 어떤 시점에? 다음 몇 주 동안? 다음 몇 주 동안? 그쵸, 다음 주, 다음 앞으로 미래 2, 3주 동안에 걸쳐 어느 시점에 너에게 뭐 할 거다? 전화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신 차단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수신 거부하지 말고 좀 제발 좀 받아줘 이거죠. 이해가요? 자, 그 MIC 리미티드라는 회사는 추주유 선택할 거기 때문에 투에다 붙였고 투가 할지죠. 그래서 누구를 인터뷰할지 대상자를 뭐 할 거기 때문에 선택할 거기 때문에 누굴 인터뷰할지 2에다 붙였고 2가 할지예요 할지. 그래서 누구를 인터뷰해야 할지 얘네가 직접 결정할 거기 때문에 너는 not contacted, 너는 연락을 ED니까 되는 해진 당한 받는. 그래서 너는 아마 연락을 뭐 할지도 모른다. 그쵸,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거죠. 넌 선택 안 될 수도 있다. at all 전혀. 뭐야. 그쵸? 네. 확실하지도 않네. 써요 전혀. 만약에 네가 or에다 표쳐놓고 or 하면 생각된 게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비동사를 찾으시면 돼요. 여기 비동사 있죠 앞에 be contacted. 그래서 contacted가 생각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가 contacted 연락되는 해진 당 받는이죠? 받는다면 이렇게. 그래서 늘 언제나 여러분 이렇게 비동사나 뭐 do 일반 동사가 나오면 앞에 똑같이 비동사를 찾으시면 되고요. 예? 앞에 do, does, did가 나오면 일반 동사가 똑같이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 비동사 나왔으니까 비동사 찾으면 되죠. 그래서 연락 contacted 된다면 우리는 value, 정말 너의 contribution, 너의 기여, 공헌, 뭐라 할까요? 공헌? 기여? 뭐라 나왔어요 밑에? 제시. 네? 아니요. 참여? 제시야. 뭐야? 의견 제시? 의견 제시. 원래는 여러분 기여란 뜻인데 얘가 한 기여가 뭐예요? 얘가 한 기여가 뭐야? 의견 제시한 거죠. 예, 이거는 완전 의역했네요. 예, 원래는 기여란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기여를 높이 평가할 것이며 우리는 이 value에다 붙였고 있어요. value가 이제 높이 평가하다 이 뜻이에요. 예? 감사하게 여기 그리고 희망한다. You will be able to. 네가 우리를 뭐 해줄 수 있기를 도와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If asked, 뭐 하면 요청한다면야, 요청 받는다면야. 그쵸? ED, PP죠, PP. 그래서 접속사 다음에 분사도 쓸 수 있는데 만약 요청 받는다면, 뭐 질문 받는다면. 당신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기를 또한 희망합니다. 이해가요? 네,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외우는 게 어렵습니다.